버튼이 안 켜지는데? 아니 여기 심즈가 어딨어? 아! 안녕하세요, 레스티아입니다. 밴디지드 비리 업데이트 이후 심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밴디지드 비리 기존 버전 이용자분들은 업데이트 안내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해줍시다. 업데이트 후 심이 적용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설정에 심 메뉴가 있지만 버튼이 켜지지 않는 현상과 설정에 심 메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의 밴디지드 비리를 삭제해줍시다.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세 번째 버튼인 Uninstall Bandaged BD, Remove from Stable, Uninstall을 클릭해줍시다. 설치 파일이 없는 경우 업데이트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똑같이 Uninstall Bandaged BD 최상단 디스코드를 클릭, Uninstall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된 Bandaged BD를 설치합시다. 업데이트 후 밴디지드 BD 설정에 심즈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심즈가 남아있다면 우하단 시계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누른 후 디스코드 앱 우클릭, 핏 디스코드 클릭 후 재실행해주세요. 밴디지드 BD 커스텀 CSS를 클릭해줍시다.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상단 펜 모양인 오프닝 시스템 에디터를 클릭해줍시다. 커스텀 메모장에 사용했던 심 파일을 복구 후 저장해줍시다. 사용했던 same 파일의 위치를 잊어먹으셨다면 밴디지드 BD, Plugins, Open Plugins 폴더 클릭, 팝업창에서 뒤로 가기 후 same 폴더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은 전에 게시한 영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커스터마이즈 된 파일에 상세 설명 부분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채팅창 우측에 리트로 선물과 GIF 버튼 삭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